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비 음악감독 김옥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하게 되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 멀리 있더라도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이 음악을 듣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연주할 곡은 학교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첼로 두 대와 여러 가지 타악기로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 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학교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더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연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곡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 만나는 생각을 하고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연주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었나요? 선생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보러 가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감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는 동화 중에 하나인데 나무로 만든 인형이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인형의 이야기예요. 이 인형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피노키오의 OST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작곡가 김명곤 선생님께서 피노키오 동화를 생각하면서 만든 동요입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 노래 멜로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멜로디를 잘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피노키오 들려드릴게요.
트라이앵글로 칭 하는 소리가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걸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똑딱똑딱 치는 소리가 피노키오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각또각 움직이는 느낌도 상상해보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웃집 토토로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OST인데요. 이웃집 토토로는 숲의 정령인 커다란 동물 같은 정령이 있어요. 이 정령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또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유명한 OST 하나를 연주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되게 아기자기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인데요. 저희도 즐겁게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클래식곡 캉캉을 들려드릴 텐데요. 캉캉은 원래 오케스트라 곡인데 저희가 첼로 두 대와 타악기로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이 캉캉은 오펜바하가 작곡한 곡이고 보통은 치마를 흔들면서 춤을 출 때 연주하는 곡입니다. 정말 신나는 클래식 곡이니까요. 즐겁게 들어주면서 또 몸도 같이 흥겹게 흔들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캉캉 연주해 드릴게요.
꿈처럼 신나게 느껴지시나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간식송이에요. 이 간식송은 제이레빗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맛있게 간식도 먹고 행복하게 간식 먹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행복한 간식 시간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친구들 간식 맛있는 간식 먹는 상상을 하면서 또는 즐거운 리듬을 같이 흥겹게 고개짓하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간식송입니다. 해보셨나요? 이 연주하니까 선생님도 뭔가 간식 같은 게 먹고 싶어져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비디 바비디 부예요. 이거는 어떤 노래냐면 동화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노래인데요. 신데렐라가 호박 마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마법사가 호박을 마차로 만들면서 소원을 이뤄주는 노래예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소원, 그리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소원,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가는 이 소원을 꼭 이뤄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비비디 바비디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만나는 날을 상상하면서 이 곡을 즐겁게 연주를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에게 음악을 선물로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한 마음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 전달하고 싶어요. 친구들을 꼭 만나서 좋은 음악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는 사운드를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날까지 꼭 건강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건강 잘 조심해서 친구들을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음악으로 선물이 되는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노비의 음악감독 김옥정이었고요. 여기는 타악기 하연 선생님. 안녕! 여기는 첼로 이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